휴대전화 개통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고객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인증이 쉬운 간편 송금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입니다. 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 2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통장에서 중고거래와 인터넷 거래 대금이 결제됐는데 3주 만에 3,300여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이 건강하고 이 시중에 나가는 뭐 보이스피싱, 해킹 이런 게 설마 내인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돈을 빼낸 뒤 금괴와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사들인 30대 휴대전화 판매원 A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을 빌미로 고객들로부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대포폰에 설치한 간편 송금 앱으로 중고거래나 인터넷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23차례 금괴와 노트북 등 3,300만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간편 송금 앱의 경우 개인 인증이 간단해 도용당하기 쉬운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간편 송금 같은 경우는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본인 확인이나 인증 자체를 좀 쉽게 하기 때문에 계좌에 관련된 정보나 거래 매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TBC 남유주입니다.